그러니까 인천은 곧 간척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유사만큼도 그렇습니다만 간척을 했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활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면 인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적으로 보실 때에는 크게 세 수로 나눠서 봐야 된다. 개양장 인천 이 문학부터 송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인천 그리고 부평 인천 이게 인천의 삼액입니다. 이 영종도라는 건 원래 하나의 섬이 아니라 네 개였습니다. 네 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여기는 인천이 아니라 부천이었습니다. 부천이 예전에는 영종도까지 건드린 바다까지 건드린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는데, 이 부천군이 관할하던 이섬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영종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화도 가보시면은 산이 있고 중간에 평평한 땅이 있을 겁니다. 산이었던 데는 대부분 섬이고 평평한 건 대부분 바다였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꽉 찬다고 하더라. 17년 전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지난 회로. 도시아사 시즌 2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도시아사 시즌 3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네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네번에 걸쳐서 인천 특집을 꾸려보려 합니다. 저는 참 인천을 자주 다녔는데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또 조만간에도 갈 겁니다만 이제까지 작업한 답사책이라든지 또는 이 3프로 tv 이 도시아사 1프로 tv 도시아사에서 인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참 인천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가는데 왜 이렇게 인천을 안 다룰까? 저 스스로 궁금해하곤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구석구석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걸 가볍게 한두 번 다루고 끝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타이밍이 전환점이기도 해서 네번정도만 우선 어, 아쉽지만 인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인천특집은 도시아사 시즌 1이 서울 경기편을 다뤘기 때문에 그때쯤에 다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계기가 요즘 이번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집을 인천특집을 마련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는 것은 요 앞에 둔책 체커도 관련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김시덕박사의 도시아사라고 해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 책이 놓여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책이 놓여 있죠. 이 책은 최근에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하신 손장원 선생님의 책입니다. 건축사, 건축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특히 인천 지역의 특히 근대 100여 년간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건축과 공간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그런 경력이 높이 평가되어서 이번에 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예전에 한번 전문적인 책을 냈었고, 바로 얼마 전에 일반인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냈습니다. 제목해서 건축가의 엽서. 건축가의 엽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영상이 보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시기의 관광엽서입니다. 그 중에 인천에 여행 온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되던 관광엽서예요. 이 관광엽서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월미도라든지 지금의 자유공원 근처라든지 이런 풍경들을 찍혀 있습니다. 이런 풍경들이 하나하나 지금의 어디에 해당되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걸 꼼꼼히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건축가의 엽서. 이책 들고 차이나타운 많이 가시죠. 차이나타운 가시거나 만국공원 쪽 또는 조개지 지역을 걸으시면은 기존에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할때하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심도 깊게 그리고 재밌게 인천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정호 선생님의 인천시립박물관장 취임을 기념해서 그리고 저도 그간 인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잡다가 이번에 그 마음의 빚을 더는 차원에서 인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은 저 혼자 인천에 대해서 개설적인 개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즘에 인천 부동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지난 20년 정도 인천을 답사하면서 뭐 답사뿐 아니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랬습니다만 갈 때마다 참 예전에 인천이 바뀐다는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특히 요즘 3, 4년 사이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녹화로는 다음 주가 되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게스트를 모실 겁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함께 출연시킨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모 씨라고, 제 고등학교 동기고, 지금 20년, 20여 년과 같이 답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한테 배운 것도 많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모 씨, 그리고 현재 KTX 기관사인 유기윤 선생, 철도계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최근에는 EBS도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옛날 경향신문에서도 같이 출연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이두 분을 모시고, 세번 인천 특집 세 번째 시간에는 철도와 교통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네 번째는 인천의 맛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인천은 답사로 간다기보다는 먹으러 갔었어요. 요맘때는 민어가 한참 철이죠. 동인천역에 심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이 하나 있죠. 분식체인이. 그 분식체인점에서 쫄면을 팠는데, 그 쫄면이 탄생한 데가 심포시장이에요. 근데 그 심포시장에 가보면은 지금은 여러분 아마 닭강정을 먹으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인천의 심포시장에 갔던 게 19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쯤이었는데 그때 는 아직 닭강정은 없었고 또 인천 옛날 항구가 국제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저런 나라에서 배가 들어와서 그저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면 밤에 심포시장에서 놀고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모씨는 그 중에서 심포시장 중간에 있었던 러시아 남편분과 필리핀 사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에 자주 갔는데 요즘은 서울에서도 흔히 먹습니다만 샤슬릭이라고 중앙아시아 양꼬치가 있죠. 그 샤슬릭하고 필리핀 요리를 먹으러 종종 인천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천에 대한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 뒤로도 이제 답사를 겸해서 가게 되면서 참 여러 곳을 갔습니다. 특히 인천하면 떠오르는 게 짜장면인데 짜장면이 차이나타운 짜장면 말고 다른 인천의 구도심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이런 곳에 맛있는 가게가 많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와 이모 씨가 2003년 6월에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역 앞에 있죠.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짜, 짜장면 박물관이 되어 있는 공화춘 건물입니다. 차이나타운에 가시면은 수많은 중국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원조라고 내세우고 있고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2003년 시점에 갔을 때에는 지금 공화춘이라는 간판이 나무 간판이 세이 바래고 나무가 쪼개져서 황폐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죠. 이런 상태였고 지금 원조라든지 역사를 자랑하는 곳들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그 건물들은 상당 부분 여관이거나 그랬어요. 그 정도로 관광지가 안 되고 쇠락한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나타운은 답사하러 가는 거고 또는 중국의 과자를 월병 같은 과자를 먹으러 가는 거였고 짜장면을 먹으러는 북성포구라든지 만석포구 또는 부평에 가곤 했습니다. 그 음식 얘기는 이번 인천특집의 네 번째에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이 손정호 선생님하고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화춘 건물은 현재 짜장면 박물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도의 가운데 인천역이 있고 이 오른쪽이 차이나타운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예전의 공화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구한말의 청나라 사람들이 인천에 건너와서 정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본인, 본국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 한국에 있는 화교들에게는 일종의 마음의 구심점 같은 역할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화교분들이 가장 즐겨 먹었던 음식은 짜장면이 아닙니다. 짜장면이 물론 중국에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향토 음식이고 지방 음식이고 그렇게까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요리 같은 걸 드시는 거죠. 팔보채라든지. 그런데 짜장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역사와 뭔가 염원이 깃들어있는 이 건물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박물관이 들어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유쾌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진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짬뽕도 마찬가지인데 짬뽕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만들어졌죠. 나가사키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리던 중국 교포들이 있었는데 이분 이 동포들에게 싸고 맛있는 맛있으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중국인 요리사가 고안한 음식이 짬뽕입니다.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고춧가루 안 들어있고 맑은 맑고 걸쭉한 국물이 있죠. 그래서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각자 이제 중국 본토라기보다는 교포들이 나간 데서 만들어진 음식이고 중국 요리의 본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한국과 중국 교포들의 엇갈림의 문제. 2000년대 초에 한번또차나타운에 답사를 갔다가 어느 교포분을 만났었는데, 화교죠. 그날이 한국의 대통령이었나 국회의원인가 선거 날이었어요. 그래서 휴일이라서 시간 내서 이모 씨하고 갔던 건데, 그때그 주인장은 화교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산둥만도 출신인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국적만 타이완으로 바뀌었지만 타이완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기 때문에 한국 화교들은 둥근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타이완과도 친척이 없고 한 사이였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이 선거를 하든 말든 우리하고는 관련, 관련이 없다라는 그냥 무심한 표정으로 계시고 약간 또 스스레 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차이나타운인데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너도나도 공화춘의 이름을 내세워서 짜증맨을 파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일은 알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저에게 알려준 이 귀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인천이라는 곳은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인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새벽에 지도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네 장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각각의 지도들은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전체를 실측해서 만든 5만 분의 1 지도입니다. 핵심 지역들에 대해서는 1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도를 만들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5만 분의 1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인천과 인천 앞바다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개를 합쳤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참 지금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나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여기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인천입니다. 차이나타운, 개항장이 있는 인천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외지인뿐 아니라 인천 분들도 인천 하면은 요 차이나타운이나 개항장, 항구, 인천의 구도심이라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게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만 우선은 요 계양장 주변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경인선 열차가 한번 휘어가지고 축현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천역으로 들어옵니다. 요 아래에는 네모 반듯하게 잘려있는 구역이 있죠. 이쪽이 많은 부분 간척을 해서 일본인이라든지 중국인, 뭐 영국인, 미국인 등이 살수 있도록 만든 조개지 지역입니다. 그 앞에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항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참 섬들이 많죠. 원도 원숭이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지금은 섬이 아니라 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섬이 유명한 월미도입니다. 해수욕 탕으로 유명한 월미도죠. 여름철 유맘 때죠. 여름철이 되면 경성부터 월미도까지 특급 열차가 운행하게 됐답니다. 요거는 현재 이게 월미도랑 이제 인천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요이 원섬부터 해서, 원섬이라 글자로 써놓은 이지요. 이 아래쪽 대부분이 현재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현재 보시다시피, 이게 월미도입니다. 근데 월미도인데, 섬이 아니라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섬이 아니게 된 월미도. 그리고 인천항 아래, 요 지도상으로는 이 지도상으로는 이텅 비어 있는 땅이 현재 지도에는 이렇게 수많은 항구들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하나 하나 메워가면서 항구를 만들다가 그게 이르고 이르러서 끝까지 다다른 것이 송도 신도시인 거죠. 이쪽도 참 시간 날 때마다 답사를 합니다만 재밌습니다. 이 서울 근처 또 경기도에 이렇게 큰 항구가 있다는 게 재밌고 하나 재밌는 거고 이렇게 큰 항구가 있고 수변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이 군사 시설이거나 보안 시설이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근처에 있지만 바다를 즐길 수 없는 인천이라는 게또 하나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리고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거나 다리를 건너가면 영종도가 나오죠. 보시면 영종도는 현재 이렇게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섬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신도라든지 시도 장봉도로 가는 거고요. 또는 요 남쪽에 있는 실미도라든지 유명한 실미도죠. 무이도로 가시곤 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종도라는 건 원래 하나의 섬이 아니라 네 개였습니다. 네 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00년 전의 지도입니다. 여기 제가 가운데 지금 제일 가운데 놓은 요 섬이 원래의 영종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목항이 있던 삼목이라는 건 원래 섬의 이름이었고요. 아래쪽에는 신불도가 있고 지금은 이게 신불인터체인지라는 정도로만 남아있습니다. 가보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정비가 끝난 상태로 옛날 신불도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정도와는 별도로 용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저보다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을왕리해수욕장이라고. 리해수욕장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무의도가 있고, 이 삼목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신도, 시도, 장봉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이 있던 것을 가운데 부천군이라 떠났죠. 예전에 여기는 인천이 아니라 부천이었습니다. 부천이 예전에는 영종도까지 거느린, 바다까지 거느린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는데, 이 대부분을 인천에 넘겨주고, 읍만, 읍지역만 가져 나온 게 부, 지금의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천군이 관할하던 이섬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영종도입니다. 여러분이 영종도라 그러면 주로 지도상으로 주로 이 인천대교를 타고 영종도로 오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영종대교가 노이, 인천대교가 놓이기 전에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에 갔었어요. 월미도에서 이런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해서 내렸더니 이렇게 황무지가 펼쳐져 있고요 이게 예전에 영종도입니다 막간척은 끝났지만 아직 공항 설비는 되고 in, 공사되고 있고 영종 하늘로시가 만들어지는 그 초기였습니다 이런 풍경들 지금도 영종도 예전 영종도의 중심지는 요런 약간 옛날 마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아직 섬 도서지역, 도서지역 육지가 아닌 섬 지역으로서의 영종도의 모습이 꽤잘 남아 있어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비석을 보러 갔었는데요. 영종도 철비라고 자기 지역에 관리가 오면은 선종비를 미리 세워주죠. 이거 제아 선종비 세워줄 테니까 우리 가렴 추구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세워주는데 그 아첨의 도가 지나치다 보면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돌로도 전달할 수가 없어서 철로 만들어서 영원히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렇게 철로된 송독비가 많았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일본 정부가 무기만 든다고 일본에서는 종을 다 가져가고 조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철비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 남아 있는 몇개안 되는 게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바깥에 있었고 현재는 영종 하늘로시를 정비하면서 영종도 역사관이라는 데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의 북쪽에 있는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돌들이 있더라고요. 돌들이 뭔가 봤더니 옛날에 여기서 말을 키웠다 그래요. 그 관청에서 쓸 말들을. 근데 말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의 흔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이 요 백운산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운산 오른쪽으로 하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서쪽으로는 운서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죠. 이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넓은 간척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 개발이 막 시작된 시점의 영종도. 그걸 보면서 여기가 앞으로 꽉 찬다고 하더라. 언제쯤 그렇게 될까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17년 전이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영종 하늘로시는 다안 차고 있는 것 같고 지도를 보시면 원래는 이 하늘로시 북쪽 영종도 하늘로시 공사를 대충 끝내고 남쪽 옛날 용유도 지역 이 지역까지도 개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 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둘레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용유도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이랄까요? 남쪽까지 개발이 됐을 때 그쪽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 하겠다는 차원으로 이 인천공항부터 남쪽으로 이게 오렌지색 자기부상철도를 놨다가 한동안 휴업을 했고 앞으로는 트램식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노선을 용유도 전체를 관통을 해서 인천광을 한 바퀴 돌릴 생각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그 돌리는 전제는 남쪽 용유도까지도 전부 다 택지지구로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철도도 무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20년간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신도시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이 서울 근처에 있는 인천에서도 이렇게 쉽지가 않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택지 개발을 했는데 이게 무한정 인구가 늘, 늘땐 좋았지만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수도권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 저에게 심어준 곳이 이 영종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6년도의 답사였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마치고 이렇게 한참 이제 아파트 좀 짓고 있죠. 그리고 짓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뻘밭을 내려와서 한참을 걸어서 이렇게 크루즈라고 하는 해수탕을 갔었어요. 이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대략 지금의 요 월미도 여객터미널이 있고 영종인터체인지 있는 곳이 지음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때 같이 갔던 이모 씨하고 얘기한 게이거또 철거 재척이 안 돼서 택지 개발에 포함돼서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게 이런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내버려 둬도 될 텐데 이 개발 주체가 너무 엄격하게 자기들 계획대로만 가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는좀 아니지 않나 그거는 순수하게 자원낭비이기도 하지 않은가 좀 조금만 민가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이런 거대한 건물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이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해 냈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도 LH라든지 이런 개발 주체들이 융통성 없이 싹 밀지 말고 재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재촉을 시켜서 내버려 두면 은 환경 파괴도 덜하고 기존의 원주민들의 원주민이라든지 기존에 왔었던 사람들의 권리도 유지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그 적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처음 들게 만든 곳이 이 영종도의 해수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좀 감회가 깊은 곳이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답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임장도 생각하게 만든 최초의 지역이 이 영종도 그리고 2006년에 인천 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월미도에서 배 타고 가서 고흥에 그 회타운에서 회 먹고 그리고 해수피아 가고 백운산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왔었네요 그리고 나서 인천대교 만들어지고 다리 놓아지고 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영종도로 다녀왔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된게 있고 아직 참 때때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고 특히 코로나 1 9에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공항이 거의 폐쇄 상태로 가면서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종도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개발 얘기입니다만 현재 인천 중구라는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게 인천 중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구도심. 이 아래쪽은 대부분 바, 바다였던 데를 메꾼 거죠. 요게 원래 중국고 일본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중구라고 해, 불렀던 거죠. 그리고 동쪽은 동군 거고. 그리고 이 나머지 얘기를 전부 다 중구라 부르는데 이 구도심 중구랑 영종도 중구는 너무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도 측에서는 영종도를 떼내서 영종구로 독립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건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 영종구를 독립시킨다. 근데 지중구의 세수의 대부분이 영종구에서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 나갈 경우에는 중구의 타격이 크다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중구와 동구를 묶어가지고 제물포구 같은 것을 만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실현이 된다면 아마 영종도는 영종구로서 독자적인 개발 계획을 가져갈 것 같고 중구와 동구는 조금 더 관광 거점 차원 서울로 말하면 사대문, 부산으로 말하면 남포동, 광복동, 선명 같은 형태로 조금 더 관광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보존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구든 동구든 애매하게 외곽으로만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과소화돼서 남겨 남겨뒀으면 좋았 좋겠다는 블럭이나 마을이나 건물을 헐어서 어설프게 오피스를 만들고 하거나 이렇게 좀 무계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와 중구는 재물폭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좀더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이쪽은 우리의 문화 거점으로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종도 영 구가 만들어진다는 게 거의 확정된 상태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경인문화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이 다 인천 서구인데 이렇게 서구가 묶입니다. 그런데 이 경인누나를 중심으로 북쪽은 원래 김포 땅이었다가 인천이 가져온 거고 남쪽은 원래 바다였던 데를 대부분 메꿔서 청라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서구에서 북쪽 지역을 떼내서 아마도 검단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 실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수구라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요 아무것도 없었다가 지난 20년 사이에 바다가 된, 땅이 된이 송도 신도시 지역을 떼내서 송도구로 만들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주민들은 이 옛날 구송도 쪽하고는 연수구 송도 쪽하고는 크게 관심 관계도 없고 주민들의 인구 구성도 좀 다르다 보니까 송도 구의 독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 연수구 쪽에서는 송도는 원래 이쪽에 있었던 오래된 지명인데 왜 너희가 가져가 버리느냐라는 반발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송도구 신설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현재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이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세 지역의 공통점은 대부분 간척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를 묶어서 섬을 만들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미도 아래쪽, 이 원섬 있는 이 대부분 지역이 현재 한국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암도라고, 그리고 외암도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현재 송도 신도시가 된 곳이에요. 아암도가 현재는 송도 유원지라고 옛날에 인천에서 유명한 유원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유원지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놨죠. 한국어로 청라도라고. 청라 신도시의 청라가 여기서 온 거죠. 보시면 청라도와 인천 나머지 지역 사이에는 꽤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율도라든지 이런 섬들이 있어 가지고 현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만든 게 지금의 청라 신도시입니다. 그나마 이 매립지 간척지다 보니까 당연히 연약 지반, 지반 치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양하게도 이 인천의 서구 청라 신도시라든지 송도 신도시 영종 쪽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지반침만 문제는 사전에 연약지반 문제는 사전에 해를, 해결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도시화 시즌 3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인천 쪽은 연약지반 문제는 좀 덜한 것 같다. 다만 이쪽은 다른 문제가 있죠. 청라도 그렇고 이 송도신도시와 이 외암도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 이쪽이 남동공단이라고 공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염전이었고 공단인데 이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그리고 이 바다 넘어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죠 이쪽에서 오는 매연들이 엉켜서 이 서해안이 전체적으로 공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한 번씩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다고 근데 이 안개랑 매연이 결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이 부동산 사이트 들에는 언급을 안 하지만 다른 형태의 보도들이라든지 검색을 해보면은 안개 끼고 한 날은 좀 창문 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저희 친척이 주안에 사시는데 주안은 요 인천 개항장보다 좀 안쪽에 있는 데입니다. 이분 이야기로는 이분들 인천 토박이신데 이분 얘기는 토박이들은 저 끝에 머리 땅에 좀안 산다고. 공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창문 좀 닫고 환기 잘 하면서 살면은 송도 신도시는 바다가 있는 강남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판단의 몫입니다만 인천분들 중에는 그런 목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가끔 답사해 보면은 되게 서구 청라 이쪽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드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제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의 안동포 마을, 사월 마을 같은 곳, 수도권 매립지 근처인데요 이쪽은 그쪽에 농민, 농촌 주민들의 바람률이꽤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서 주민을 이주시키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서이 청라도. 지금의 성 청라 신도시가 된 지역은 일제 때부터 매립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구,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자료고요. 1939년에 만들어진 경인 및 인천시가지 계획 결정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서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자료입니다. 인천 지역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경성 지역을 개발했고 영등포까지 경성을 넓혔습니다. 1936년의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성부와 조선총독부 등의 계획은 경성과 인천을 하나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인천과 경성 사이에 있는 지금의 부천이라든지 구로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이런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개, 개발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였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확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서곤면이라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간척계획이 그 후에 수립되게 됩니다. 이게 구도심 인천 개항장이었던 인천부,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곳이 옆, 오른쪽에 있는데 문학산도 있죠. 이쪽이 원래 조선시대까지의 인천의 중심지였던 곳이고이 부천군이라 써 있는 지역은 부평이라고도 불리죠. 원래 인청하는 관계가 없이 부평도호부라고 따로 행정구역이었던 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인천 분들은 구도심 계양장중 인천하고 부평을 다른 도시로 취급을 많이 합니다. 집값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 아파트 값이라고 하시더라도 송도가 다르고 인천 계양장 근처 구도심이 다르고 뭐 주안이나 하기 하기긴이 하는 식으로 다르고 그리고 이 부평이 또 다릅니다. 부평은 부천이라든지 구로 이쪽과 같이 엮여요. 그래서 인천을 인천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적으로 보실 때에는 크게 셋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개항장 인천 이구월동부이 문학부터 송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인천 그리고 부평 인천 이게 인천의 삼맥입니다. 그리고 이 삼맥에서 부평과 인천 개항장 주변 이 사이를 개발하는 계획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청말 39년 때 처음 이제 시도가 되고 해방 후에는 끝없이 간척 사업을 이루어주면서 특히 동아매립지라고 하는 동아원설이 주도한 매립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청라신도시와 수도권 매립지의 사업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영종도가 있고요. 영종도가 있고, 위에 제가 동검도, 사길이, 미루지, 강화도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위는 강화도죠. 강화도도 인천입니다. 옛날에는 경기도 강화군이었는데, 인천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인천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강화도 바로 옆에 김포가 있는데, 왜 김포로 통합되지 않고, 바다 건너는 인천으로 통합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특히 서해안 사람들은 육로, 길로 통합 다니는 게 아니라 배로 다녔습니다. 배로 다닐 때 강화도 분들이 뭔가 물건을 사거나 할때 서울로 가거나 인천으로 왔던 거죠. 배를 타고. 근데 강화도에서 서울 오는 길은 한강 하류를 거쳐야 되는데 북한과의 관계, 간첩이 한강을 통해 심투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배의 통행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거점 도시는 인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권이 같아지다 보니까 강화도가 인천으로 왔는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강화도와 인천이 하나가 된건 좋으나 여전히 인천과 강화도가 따로 노는 느낌이어서 강화도 분들이 일각에서는 다시 경기도로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를 봐도 강화도는 특별하게 도시계획의 대상이 돼서 아파트 개발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현 대규모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화도는 전체적으로 관광도시로서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강화도를 답사하다 보면 은 고려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40년 정도 강화도에 고려 수도가 있었죠. 그때 40년간 수도였다는 걸 강조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다는 거죠. 고려의 수도는 개성만이 아니다. 강화도도 그랬다. 라는 부산을 보면은 6.25 전쟁 때 잠시 피난, 피난 수도였습니다. 대전도 그랬고요. 이때 잠깐 수도였던 기억들을 부산도 대전도 소중히 가지고 있는데 그 3년 1년 정도 기간에 비해서 강화도는 40년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가보면 요즘에 고려 때 수도라는 걸 내세우는 움직임들이 많고 실제로 강화도로 답사하다 보면 지명이라든지 마을 유래라든지 고려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고려시대 때부터 강화도 지역을 간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최용준 선생이 쓴 국토와 민족 생활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를 지배층 위주로 서술하는 것은 그들이 담긴 문서가 맞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평민들 또는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읽어낸 땅을 보, 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에 전국의 지리를 연구한 책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훌륭한 책이라서 언제나와 같이 절, 절판입니다. 고소점에서 고서, 구했습니다만 이분이 인천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 지역의 간척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보시면 강화도와 교동도 그리고 성모도가 각각 수십 개의 섬을 어떻게 천년간 고려때부터 지금까지 간척을 해서 지금과 같이 동글동글한 섬으로 만들어냈는가를 이렇게 알, 알아보기 쉽게 지도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화도 가보시면은 산이 있고 중간에 평평한 땅이 있을 겁니다. 산이었던 데는 대부분 섬이고 평평한 건 대부분 바다였습니다. 이 작업을 고려 때 시작한 이유는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피난을 오면서 귀족들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왔겠죠. 이 사람들은 먹여 살릴 식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대규모 간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의 추정에 따르면 간척 이전에 강화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강화도와 고가도로 가는 섬이 있었대요. 그리고 교동도, 성모도, 교동도도 섬이 몇개 있었고 성모도도 그랬고요. 이게 간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돌도돌한 거를 자기 흙으로 이렇게 메꾸듯이 하나하나 간척을 해내서 지금과 같은 동글동글한 섬만 섬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각 여러분이 지금 여행 가시면 보시게 되는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연약집안들이라서큰 건물은 못 짓습니다만 그게 꽤 재미있는 간척지라는 게꽤재밌거든요 이번에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잼버리는 참 여러 가지로 비극적입니다만 그렇게 무리해서 행사를 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할게 아니라면 간척지 풍경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관광 전화하기에 꽤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이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런 인천에 간척자원 중에서 재밌게 보는 것이 지금 100년 전에 지도에 나와있는 강화도 남쪽입니다. 초지적 요즘에 초지대교가 뚫려서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북쪽에 강화도교만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가 주로 북쪽으로 발달했고 남쪽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개발이 늦춰졌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평평한 땅들이 있는 게다 바다를 메꾼 간척지들이죠. 이번에 최근에 이렇게 초지대교가 뚫리면서 남쪽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라는 건 도시로서 개발이 아니라 관광단지 같은 개발인데 최근에 지도에 보이는 미루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런 곳인데요. 미루지항이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아시겠죠. 여기 간척지인 거죠. 원래 바다였던 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닷길이 당시에 바, 해안이 이렇게 내륙 도로가 되어 있고 남쪽 이 만이산 마니산, 북쪽은 만이산인데요 만이산과 간척지 사이의 마을에는 굉장히, 굉장히 역사가 깊은 100년이 넘는 건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전라도 광주 쪽의 지인 목수분이 이쪽이 집 하나를 맡아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1945년에 한일 절충식이면서 동시에 개성의 영향도 받은 그런 흥미로운 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형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 공사 현장을 추청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기존의 강화도라고 하면 알려져 있는 북쪽에 비해서 남쪽이 아직 관광 자원으로서 미개발된 상태인데 상당히 풍경이 수려하더라.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꼭 이제 빌딩 지으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별장 같은 걸 구하시거나 할때 참고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강화도 남쪽. 최근 들어서 펜션들이 조금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광지 개발이 덜된 곳입니다. 바라보시는 이 아래쪽에 논이 전부 바다였던 곳이고요. 북쪽에 위에 보이는 것이 만이산입니다. 만이산은 언제나는 강화읍에서 남쪽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북쪽에서 바라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니까 상당히 산이 웅장한 게 멋있더라고요. 간척지가 평평한데 그 위에 우뚝 산이 솟아 있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저 마을들, 바닷가 마을들의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 뜯어보면은 유장히 매력적인 건물들이 많기도 하고요. 이런 풍경들, 이게 미루지항에서 바라본 간척지와 만이산입니다. 아직까지는 한적하더라고요. 강화도라 그러면 사방이 논, 인삼 또는 관광지로 개발돼서 한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남쪽에 가 보니까 상당히 한적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제 지인 목수분이 작업하시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현재는 주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공사하고 이 끝난 걸 알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때 슬레이트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양철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1945년 한일절충식이면서 개성 양식이 들어간 집이고 북쪽으로 만이산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아마 10년 20년 사이에 또 관광 자원으로서 발견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강화도 가실 때 강화대교하고 북쪽의 강화읍 강화읍성이라든지 고려성 성공의 건물만 보지 마시고 초지대교로 한번 넘어가셔서 남쪽을 발견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강화농교에서 파는 순무김치하고 그 빨간 고구마 있죠? 요즘 자색 고구마 맛있는 것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강화도 순무로 만든 김치는 빨강 김치하고 물김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김치를 좋아합니다. 강화순무 물김치에다가 기름, 참기름 넣어서 밥에 비벼 먹으면 여름에 딱입니다. 드셔보시기 바래요. 강화도 갈 때마다 꼭 사옵니다. 그리고 간척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3프로TV 데이터센터 방금 강화도, 교동도, 성무도의 간척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인천도 오늘, 시간,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도 수많은 곳을 간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간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그리고 외국 세력들이 들어오기 직전의 인천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동글동글하게 표현해 드리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한국어가 되어 있고요. 이쪽 지역이 송도 신도시가 되어 있고, 이쪽 남동 염전이라 되어 있는 곳이 남동공단이 되어 있고, 여기 주안 염전이라 되어 있는 곳이. 국가 수출 산업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바다는 청라 신도시가 되어 있죠.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를 어떤 분이 지도로 표현, 표현하신 게 있어서 빌려왔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지도가 이 까만 까맣게 표시된 거고 다른 형태로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그 뒤에 간척이 된 곳입니다. 알기 쉬운 다른 지도로 보면 보시면 인천 지하철 경의선 이렇게 들어오고. 경인선이 도착하는 인천역, 월미도 주변에 수많은 항구시설들이 간척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이 예전에는 바다였던 데를 다니고 있죠.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인천대입구라든지 이게 전부 다 매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곧 간척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요사만금도 그렇습니다만 간척을 했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활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면 인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 알뜰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천은 인천 지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은 내가 어릴 때 분명히 저 앞이 바다였는데 어느 순간 땅이 되었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헷갈린다고 어릴 때 놀았던 바닷가가 어딘지가 인천분들의 기억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 바닷가 쪽이 기억입니다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는 중심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인천 도호부가 있던 지금의 문학동 광교동 쪽이죠. 보시면 이 기사는 1994년 4월 23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에 민속촌을 만든다라는 기사인데 당시에 인천 도호부 건물이 초등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그 곳을 핵심으로 해서 예전에 인천 도호부 건물을 건물 군을 복원해서 일종의 테마파크로 만든다는 거였죠. 이 계획은 실현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천 도호부 관아의 설명이 있습니다. 도호부는 조선시대 행정관청의 하나다. 문학초등학교를 만들면서 관아의 건물 가운데 객사와 동원 일부만을 학교 안으로 옮겼다. 라고. 어떻게 옮겨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문학경기장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있는 쪽이 원래 인천의 중심지예요. 이렇게 중심지가 있다 보니까. 외국 세력들이 들어올 때 중심지가 아닌 한적한 바닷가를 선택했죠. 그게 이 개항장 쪽. 그래서 두 사이에는 상당한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항장 쪽이 이겨서 지금 인천 토박이분들도 이 문학동 쪽이 원래 인천 중심지였다는 데 대한 실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쪽이 원래 인천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시청이 이 원래 중심지 근처인 구월동 쪽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어떤, 부, 어떤 의미에서는 100여 년 만에 중심이 돌아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 인천 개항장 쪽 그리고 구, 문학동 쪽 그리고 서구 청라신도시가 있는 서쪽하고 동쪽의 부평 분지라고 부르는데 이 분지 사이에 꽤 험준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위로는 개항산이 있고 원적산도 있고 그렇죠. 소래산도 있고 이산 넘어는 지금 일, 이 절반은 인천 동남쪽은 부천 동북쪽은 서울 강서구입니다만 원래는 크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부평도호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평도호부의 중심은 지금의 인천 계양구 쪽에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의 계양구에 있는 부평도호부 관사 건물 이런 식으로 어사대라든지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인천도호부 건물도 그렇고 부평도호부 건물도 그렇고 원형을 잃어버리고 건물 한두 개만 초등학교 안에 들어있다는 게 흥미롭죠. 전국적으로, 일본 본토, 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일 메이지 정부는 구세력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에 관아가 사관 있던 또는 일본, 일본으로 일본 말하면 성이 있던 곳에다가 현대식 청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게 됩니다. 그 인천과 부평이 그런 식으로 겹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거죠. 이거는 현재 어디냐면, 있 이렇게. 인천 부평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인천 부평 초등학교인데, 계양구에 있어요. 여러분들, 인천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지도에, 지금 지도로 표현을 어떻게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있죠. 도로의 서쪽 지역이 인천인데, 북쪽이 계양이고, 남쪽이 부평입니다. 근데 원래 부평 도읍의 중심은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 붙은 겁니다. 원래는 부, 북쪽이 계양구가 아니라 부평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남쪽이 부평구가 아니라 신부평이라든지 다른 이름이, 이름이 붙었어야 되는데, 좀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보면은 꼬인 지명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인천이라는 것은 인천 도호부가 있었던 문학 근처, 그리고 부평 도호부가 있었던 부평 근처, 그리고 이둘 사이에 끼어있는 빈 땅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만든 지금의 구도심, 이세 중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어떻다라고 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짜장면, 차이나타운만 말씀하시는 것은 요세 중심 중에 하나만 말씀하신다는 거를 알아주십사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 오늘 첫 번째 인천 특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평 부동산하고 송도, 연수구, 이쪽에 문학동, 구월동 부동산하고 계양장 부동산은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개발, 재개발, 재건축 양식도 다르고요. 이런 거를 세밀하게 보시라.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평택, 화성이라 그래도 경부선 SRT가 지나는 동쪽 화성 평택하고 아무것도 없다가 서해선을 뚫리면서 지금 제 개발이 시작될 서부 화성, 서부 평택은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그래서 바이든이 주목한 평택이라고 말하면서 서쪽을 선전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허위 광고에 가깝다. 또는 화성 동탄을 말하면 동탄은 어떠서 저 뜻하 말하면서 서부 화성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맥락이 다른 맥락인 거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도 그런 겁니다. 인천은 서로 다른 지역 세계를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보 각각 따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오늘 첫 시간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인천의 좀더 세밀한 모습들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